안녕하세요. 새로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파이썬과 STM31을 이용해서 스위치 제어하는 것을 해볼까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파이썬과 STM31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제어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USR이라고 적혀서 유저 스위치가 있어요. 유저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LED가 지금 4개 있는데, 여기 이쪽은 가려지니까 여기 LED 4번 있죠.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LED가, 버튼 누르면 LED가 켜지고, 버튼 누르면 LED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제어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STM32 코드를 열었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지우고, from PIB import, 다음에 LED switch. 그리고 LED는 LED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곧바로 핀 여러분들이 설정할 필요 없이 유저 쪽 스위치가 설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거 제어할 때 인터럽트 써가지고 인터럽트로 뭐 로에서 하이로 바뀐다거나 하이에서 로로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잖아요. 전에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서 그렇게 제어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딱히 인터럽트처럼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것처럼 뭐 폴링을 설정한다거나 라이징을 설정한다거나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SW 콜백이라고 해서 콜백으로 설정을 하면은 버튼이 눌렸을 때 이제 여기에 설정된 어떤 명령어나 아니면은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서 제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제가 onPressed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LED 토글. 이 토글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토글이 지금 LED가 켜져 있으면 꺼짐으로, 꺼짐 상태면은 켜짐으로 이렇게 상태를 반대 상태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LED가 아니라 on pressed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스위치가 눌릴 때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이 스위치 이렇게 콜백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다가 콜백 쪽이 실행이 안 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SW callback.none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주석 처리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프로그램 동작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은 켜졌다가, 누르면 꺼졌다가, 누르면 켜졌다가, 누르면 꺼졌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동작해요. 다음으로 함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한 줄짜리, 얘가 어찌 보면 한 줄짜리 코드잖아요. 얘를 여기 함수를 지우고, 여기서, 람다. 하고, 이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한 줄짜리 코드를 이 뒤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셔도 돼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파이썬과 STM31을 이용해서 스위치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